자, 11월 1일자 방송 오늘의 이슈 왼쪽에 있는 키워드들만 다루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여러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던 이 무보험, 예, 무보험 운전자, 여자 운전자의 아반떼 차주가 예, 람보르기니를 옆방을 놓는 이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주 참혹한, 네. 인생 하드 난이도 중에서도 10헬 난이도, 네. 인생 난이도를 스스로 올려버리신 이 차주님의 안타까운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무보험이 아니라 책보라고 하죠, 책보. 책임보험. 네, 기본보험이죠. 아, 보험이 없으면은 불법이고, 책보, 예, 책임보험.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매우 안타까운 소식이죠. 왜? 자막 켜고, 맨 위에 것만 자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좌상단 자막. 예, 해서 알트 누르고. 아, 이렇게? 알트 누르고 위에 두 줄 빼고 다 자르면 되잖아요. 위에 맨 위에 더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이러면 오케이 깔끔하게. 자, 보도록 하시죠. 안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부금을 이게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3자들은 멀리서 보면은 그냥 이런 일이 있었구나, 아이고 안타깝다, 하지만 가까이서 이 아반떼 차주분을 보게 된다면 정말 비극이죠, 비극. 이 영상이 여기저기 많이 퍼졌다고 합니다. 보시죠. 내리자마자 입을 틀어 막으시는 아반떼 차주님. 저 람보르기니 모델이 뭐죠? 우라칸. 아, 람보르기니 우라칸 깡통 가격만 약 3.3억 원이 넘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근데 보니까 깡통 가격이 3.3억 원인데 이 또 우라칸 차주분이 뭐 차에다가 이것저것 호작질까지 했었다면 4억이 넘어가겠죠? 와, 아이고, 파손 정도가 너무 심각해요. 그리고 차 휠도 되게 좋은 휠 같은데. 저거 순정이에요, 순정. 순정이야? 아, 진짜? 와. 결국 이 차는 전손 엔딩이라고 합니다. 흰색 차가 보고 정지, 양보한 거 보고 람보는 진입을 했지만 그 사이에 여자분이 못 참고
중침에서 앞지르려다가 추돌했다고 합니다. 이야, 이거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이거, 아이고, 좀 참으시지. 그 사이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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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시동이 안 걸려서 전손 처리한다고 합니다. 와. 딱 이 흰색 차주분께서, 멈췄다가, 이제, 람보는 이 방향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 사이에, 아, 그걸 못 참고,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그만, 사고가 난 것입니다. 뒤에 CU 트럭이 있었다고, 불법 주정차가 돼 있었다고, 그 이유 있었거든요. 중침이라 아마 10대 0, 100대 0이 나올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목격자들의 댓글은 편의점이 있었는데 편의점 배달 차량, CU 차량이 집 내리고 있었고 주정차 해놓은 거 피해서 아파트 들어가려고 하다가 옆 출입구에서 나오는 차량을 못 보고 사고가 난 거라고. 사고 난 자리가 주정차 금지구역인데 편의점 배달 차량이다 보니 짐 하차 후 사고 난 거 보고 그냥 차 빼서 가버렸어요. 두 차량 다 솔직히 골목 주정차 차량 때문에 벼락 맞은 꼴이 된 것이죠. 도망간 그 CU 차량 잡아야 되겠는데요. 하차가 좀 걸렸다고. 편의점이 꽤 큰 곳이라서 탑차 꽤나 오래 서 있었습니다. 사고 나니 차 빼고 가버린 거예요. 아반떼가 양보 안 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흰 차가 한참 후에 온 거라고. 아, 사고, 아, 흰차 한참 후에 온 거라고. 그러니까 흰차랑 람보르기니랑 흰차는 양보해주고 있었던 상황, 람보르기니가 이제 진행해서 나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이 아반떼 차주분께서, 아이고야. 이 둘만 사고 난 거니까, 예, 결과적으로는 아반떼 잘못이 맞겠죠. 아이고야,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뭐, 민사소송 들어가겠죠? 예. 책보인데, 그냥 기본보험, 책임보험만 들어놓은 차량인데, 예, 뭐, 민사소송 들어가고 뭐하고 하면은 완전히 그냥 개인 파산 각이 보입니다. 그냥 뭐 어디 긁히거나 살짝 찌그러진 정도가 아니라, 시동이 안 걸렸다고 하네요. 전선 처리해야겠죠? 야, 대물 없는 책임보험도, 도로에 못 올라가게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솔직한 말로 여러분들. 왜 법이 좀 이상해? 아니, 대물 없는 책임보험 이거 좀 문제 있지 않아요? 푼돈 아끼려고 하다가 이런 상황이 나오면 골치 아픕니다. 무조건 대물은 10억짜리로 낭낭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예.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바로 미스터비스트, 예, 유튜브 1왕, 전세계 유튜버 1왕인 미스터비스트 나락 사건입니다. 현재 진행형이고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도록 하시죠. 자, 미스터비스트 논란의 근황 총정리. 자, 여기 로사나 판시노라는 이 인플루언서 여성이 있습니다. 로사나 판시노. 디스 이즈 디스커스팅. 뭔가 역겨운 일이 일어났다. This is disgusting. 꽤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 그녀가 론첼리 영상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뭐 식품을, 그러니까 편의점 음식 같은 거 사가지고 뭐 이렇게 브이로그 같이 찍는 그런 영상을 찍는 그런 컨텐츠를 찍으려고 하고 있었는데, 예, 보이시죠 여기? 예, 푸른색의 곰팡이가 보입니다. 이것은 치즈로 보여요. 예, 곰팡이가 껴있는 모습이 라이브로 나갔습니다. 마트에서 사온 제품에. 이걸 보고 시청자들한테 절대 사먹지 말라고 하면서 미스터비스트에게 상품 퀄리티를 신경 써야 할 것 같다고 언급을 합니다. 자, 요거 미스터비스트가 만든 식품인가봐요. 런치 키트. 예.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거죠. 그 저 밀키트 같은 그런 식품인데, 식품 리뷰를 하려고 라이브 도중에 이 곰팡이가 나온 것입니다. 근데 이거 미스터비스트가 만들었대요. 예,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미스터비스트 씨, 음식을 좀 신경 쓰셔야겠어요? 제가 마트에서 말이죠, 당신이 만든 음식을 갖다가 가져와갖고 방송 도중에 시청자분들이랑 같이 이거 깠는데 여기 지금 곰팡이가 쓰러있지 뭐예요?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걸 본 미스터비스트 팀이 이걸 믿어?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플루언서가 주작을 했다. 이딴 걸 믿니? 하면서. 그래서 자기를 병신 취급하자 빡친 이 인플루언서 로산나는 미스터비스트 저격으로 포지션을 잡고 수사를 시작합니다. 대응이 아쉽죠? 미안하다고 하면서, 아, 문제 좀 더 시정하겠다. 한 박스 보내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그냥 유야무야 끝날 수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이런 사건은 사실 무지 그리고 또 이 교만에서 오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사가 들어갑니다. 이 곰팡이가 생긴 사진이 계속 터져 나오면서 여러 스토어에서 이 미스터비스트가 만든 이 식품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미스터비스트에게 의혹을 제기하죠. 그러면서 또한 익명의 미스터비스트 팀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로그를 제보받았습니다. 텔레그램. 미스터비스트의 이
친구들 크루라 그러죠. 미스터비스트의 친구들 중에서 한 명이 나락을 간 사건이 있습니다. 크리스라는 이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무슨 짓을 저질렀냐면 간단하게 쇼츠로 나온 거 없을까요? 미스터비스트 친구 크리스 나락 사건. 요거 쇼츠로 좀 쳐봐봐.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에서도 미성년자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좀 엄격하게 구분이 되고 이 엄숙한 법이잖아요. 근데 미국 사회에서는 더 빡세다고 해요. 미성년자 관련된 거에 있어서는. 근데 그런 여러 사건들이 좀 있었어요. 크리스에게. 그래서 미스터비스트 영상에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예, 이따가 찾아주고 크리스 나락 사건 시발점이 된 이 그거 줘봐봐. 링크 빨리 좀 줘라. 아따마. 그렇지. 쇼츠인가? 네. 좋아요. 칼이펙트. 칼과 같이 어울리는 사람은 여성성이 보이는 행동을 하게 된다. 라는 한 네티즌이 만들어낸 이론입니다. 크리스의 커밍아웃이 칼과 원래는 남자였어. 근데 트랜스젠더 선언을 하고 성전환 수술을 했어요. 가까이 지내고 게임을 같이 하는 친구들도 점점 여성의 행동을 보인다는 건데요. 실제로 칼은 매니큐어를 자주 칠하고 커밍아웃을 한 크리스가 뽀뽀를 하게 한다든지 가까운 친구들이 칼과 장난을 칠 때 보면 수위가 높은 장난을 치는 경우가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칼은 그냥 게이 아니냐라고 말을 하는데 자신은 게이가 아니라고 팟캐스트 라이브 방송에서 밝혔습니다. 한 번은 팟캐스트에서 칼이 챈들러에게 매니큐어를 선물해줬는데요. 칼이 팩트를 겪지 않는 미스터 비스트 팀의 마지막 희망이 챈들러는 매니큐어를 보고는 거의 아무런 리액션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 그냥 호들갑일 수도 있고 그런데 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크리스 나락 사건의 시발점이 된 이 지미가 포함된 연출진 채팅에서 그러니까 얘네들끼리 얘기하는 그 텔레그램 내에서 좀 있어서는 안 될 그런 패도 드립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미성년자 관련해 가지고 그런 이 드립을 서로 주고받은 로그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굉장히 뭐 100만 유튜버 이런 사람들이 뭐 사석에서 그런 더러운 성적 농담인데 그게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는 페도필리아적인 그런 드립을 서로 단톡방에서 주고받았다고 한다면 그것도 우리나라에 대입을 해보면 우리나라 유튜버도 나락을 가겠죠.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의 페도 혐의를 미스터비스트가 알고 있었냐가 상당한 논쟁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미스터비스트는 지금 이런 이제 주변 크루원들의 좀 논란에 있어서 한 발짝 뒤로 빠진 듯한 그런 이제 포지션인데, 근데 이 서로 이런 페도필리아적인 그런 이 소아성애자 같은 그런 드립을 텔레그램 내에서 서로 음침하게 주고받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런 무드로 대화하는 것에 대해서 미스터비스트가 알고 있었다면 미스터비스트도 굉장히 큰 논란이 되면서 채널에 타격이 가겠죠. 그동안의 선행 이런 걸 다 떠나서 말이죠.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이건 이제 음모론 수준으로 꽤나 예전부터 돌아다니던 건데 미스터비스트는 지금처럼 뜨기 전에 뜬금없는 코인이나 NFT 트윗에 답글을 달고 다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코인판이랑 관계가 있다라는 찌라시 같은 게 있는데 나락 사태가 터지고 코인판 레카들이 조사해본 결과 미스터비스트와 연관된 50개가 넘는 전자지갑이 발견되었다. 이 지갑들은 사기 코인 내부 컬의 먹튀 NFT 등과 관련된 상태로 하나로 300억 원이 넘는 이익을 본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근데 이게 미스터비스트랑 관련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그냥 내용이고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유튜브 레딧에서 누군가가 무려 8개월 전에 올라온 미스터비스트 영상 하나를 발견을 합니다. 이 영상에 출연한 의료봉사단체 미션 플라이트에 의하면 첫 번째, 우리는 우리가 미스터비스트 영상에 나간 줄도 모르고 미스터비스트 영상에 출연하고 있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는 이 미스터비스트의 이 행동이 수술비용을 대준다느니 뭐 이랬는데 이런 한 푼도 받은 적 없다. 그리고 이 컨텐츠가 시력 뭐라 그러죠? 그 시력장애인? 시각장애인? 네. 이 시각장애인의 눈을 고쳐주는 그런 컨텐츠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1,000명의 눈을 고쳐준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증거가 없다. 이 영상이 늦게 발견된 이유는 유튜브 알고리즘이 숨겨준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유튜브에서 공공연하게 미스터비스트의 불리한 이런 내용들을 좀 숨겨준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결론은 미스터비스트에게 지금 읽고 있는 이 논란은 첫 번째 코인 사기, 두 번째 식품 안전법 위반, 세 번째 기부 사기, 네 번째 패도 혐의, 예, 이런 지금 구설수가 잇따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와 미치광이 새끼들. 아 영종대교에서 이 진짜 레이싱 드래그 뛰는 이 개 양카 씨발남들 진짜 와 졸라 시끄럽다. 이제 다 지나갔네. 아 개새끼들. 아 빨리 청라 떠야 돼.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뭐 이런 논란이 지금 미스터비스트에게 있다라는 건데 뭐 요거는 진짜 문제가 있어 보여요. 예, 자기 이름을 걸고 파는 이 식품에 이 곰팡이가 쓸어 있는 이게 요건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죠? 미스터비스트 채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논란도 위로 메뉴로 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이고 좀 그동안 활동하면서 여러 뭐 좌초가 있었겠지만 요번 논란은 좀 피해가기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뭔가 좀 해명의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자 현재 미스터비스트 채널의 가장 최근 영상을 보면 댓글을 앞으로 일주 나오네요. 치즈피자 맛있게 드셨나요 미스터비스트? 예. 나 곰팡이 핀 내 치즈 좋아해. 요런 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7월에 촬영됐다는 게 이상하네요. 나는 정말로 당신을 존경했지만 여러분들도 치즈가 똑똑 떨어지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치즈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와요. 영상 내에는 치즈 관련된 게 지금 안 나오는데 확실히 치즈의 곰팡이 핀 요게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좀 아무래도 전 세계 팬들이 전 세계 구독자가 있다 보니까 소식을 좀 늦게 접하거나 전혀 모르는 구독자들도 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대형이 좀 아쉽네요. 그렇죠? 일주일 동안 우리는 이 거대한 지하도시에서 버티기로 했습니다. 이런 게 어떻게 존재하는 거야? 미래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도시지만. 아, 영상 퀄리티는 진짜 미쳤다. 예. 자, 이제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 비스트 사건이었고요. 자, 다음은 이제 오늘 있었던 어제죠. 빗길에 화물차가 넘어져서 돼지 38마리가 이 도로 위에서 상처를 입고 이렇게 찍힌 사진들이 떴습니다. 자, 보시죠. 오늘 아침에 빗길에 4.5톤 화물차가 넘어져서 돼지 38마리가 탈출했다. 자, 지금 돼지 보면은 트럭이 빗길에 미끌려서 이 돼지도 같이 지금 몸을 보니까 다 똥에 똥을 뒤집어 쓴 듯한 모습이에요. 이게 지금 2차 감염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찰과상 그리고 피가 좀 보이는데 요런데 이제 돼지 똥 같은 게 이제 저 상처에 묻어 가지고 치료가 좀 시급해 보입니다. 예. 아니 운전을 어떻게 했으면은 너무 빨리 달렸나봐요. 어우 냄새나고 그냥. 운전자분은 경상을 입으셨다고 하는데 얘네들 빨리 씻겨갖고 항생제 맞추고 그러고 좀 저 휴식을 좀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많이 지쳐보여. 이게 좀 뒷자리에서, 아이고, 사람 같은 경우야, 안전벨트도 하고 좌석이 있으니까 좀 덜 하겠지만, 얘네들은 자기들끼리 그냥 몸으로 그냥 완전히 부닥쳐가지고, 이렇게 트럭이 박살나고, 그런 상태에서 많이 다친 애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불쌍해요. 예. 자,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